풋볼티키 빠따. 안녕하세요, 풋볼티키 빠따의 윤태입니다. 자, 저희는 오늘 슈퍼매치가 열리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찾아왔습니다. 아, 오늘 정말 이 열기가 뜨거운데요. 하지만 이 FC서울의 상황은 사실 좋진 않습니다. 7경기째 무승인 상황인데요. 그래서 저희가 FC서울 팬들에게 안익수 감독을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.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. 예. FC서울의 사령탑 안익수 감독 지지하십니까? 뭐야. 안 하십니까? 예, 아니오로 하나 둘 셋. 예. 예. 네. 예. 예. 지난 시즌 후반기에 좋은 모습 보였던 게 있으니까 네, 전 믿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7경기 무승인데? 오늘 이길 거기 때문에 아, 이제 반등 하겠죠. 더 이상 우리 홈 경기장에서 누구 아웃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. 아, 마음 아파요. 믿을 수 있을 때까지는 네, 믿고 최대한 체계 만들어 갈 때까지 응원하는 바입니다. 아, 그분이 원하는, 하려고 하는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을 하거든요. 감독이라면 자기 고집을 어느 정도 내세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분도 최용수 감독처럼 마찬가지로 고집 뚝심대로 밀고 나가는 모습이 오히려 안정감을 느낀다고 할까? 보는 맛이 생겼고, 일단 전술 자체가 나쁜 것 같진 않아서 네, 앞으로 좀 이렇게 잘 다듬어지면 되게 승승장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아, 전체적으로 서울 경기가 좀 안정된 그 스타일로 바뀐 것 같아요. 전보다는 확실히 좀 점유율을 더 가져가는 축구로 바뀌어서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지지합니다. 코로나 악재도 있었고 좀 이렇게 심판 판정 오심도 있었고 했는데 좀 처음에 운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. 신인 선수들과 구 선수 간의 조화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때라고 생각합니다. 워낙 주목받는 신인 선수들도 많고요. 근데 기존의 베테랑 선수들과 그 갭이 너무 나다 보니까 이걸 좀 아우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그 조화 측면에서 결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닌가. 하지만 이제 또 황인범 선수도 오셨고 예,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앞으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게 하루아침에 100% 완벽한 전술이 나온다라는 거는 솔직히 K리그에서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답답하거나 화가 나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. 게임은 감독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 같고 결과가 안 나오는 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아요. 아, 경기가 안정적인 것도 좋기는 한데 조금 좀 답답한 거는 패스를 계속하면서 날카롭게 찔러야 되는데 그 찌르는 게 없는 게 좀 안타까운 면입니다. 이 방점을 찍어줄 선수가 없는 거군요. 네, 네. 그런 방점을 찍어줄 네, 한순규 선수와 황인범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. 네, 네. 이 두 선수가 그럼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을까요? 그 저번 강원 경기에서도 한순규 선수가 굉장히 날카롭게 파고들면서 골을 넣었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황인범 선수도 굉장히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게 추가되면 전체적인 긴 라운드에서 확실히 좀 강력한 무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, 우리 승규, 벚꽃보다 기다린 우리 아, 우리 승규, 아 그렇죠. 예. 벚꽃보다 기다린 우리 승규 선수는 항상 이 엠블럼에 대한 충성심을 임대 시절 때부터 갖고 온 거의 성골 선수 아니겠습니까? 팀을 존중하는 선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팀의 위닝 멘탈리티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위치적으로는 이제 미드필더 역할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골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넣는 모습들 보면서 그냥 여러 가지 공격 쪽에서 많이 활약해주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. 황인범 선수. 황인범 선수 한마디 해주시죠. 비록 짧은 시간으로 밖에 만날 수 없지만 조금 더 계약 연장하시고 오래오래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성심당 모드리치 화이팅! 아 좋습니다. 서울 팬이라면 기성용 선수 싫어하는 선수 팬들은 없겠죠? 네. 네.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느끼는 거지만 팀의 뼈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감독님이 항상 얘기하는 오스형, 송용이형, 요한이형 그 세 선수가 제일 믿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어요. 아 저는 여기 박호민 선수 등 한번 보여주시죠. 예. 박호민 선수 응원하시는군요. 예, 이유가 네, 있으세요? 그 뭐지 프리시즌 때부터 주민 서울 이렇게 같이 보면서 좀 정도 많이 생겼고 저번에 데뷔전 데뷔골도 굉장히 인상 깊어서 네, 네,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고요한 선수가 역시 프랜차이즈 스타이기 때문에 네, 굉장히 지지를 하는데 저번 경기에서 갑자기 넘어져서 굉장히 예, 놀랐었거든요. 빨리 좀 나와서 다시 그 기성용 선수와 함께 날카롭게 좀 공격적인 축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.